오늘의 목표 이 정도 먹는다 나. 삼계탕 상황을 한번 봐볼까? 아니야 진짜? 진짜 사실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? 뭔가 제가 아직은 캠린이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 더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가려고 오늘 캠핑 가기로 했어요. 오랜만이죠? 나의 캠퍼! 오고 싶었어! 너무 오랜만인데? 자, 이제 짐 하나씩 쌀 거예요. 별거 없어요. 끝! 얘는 침낭이랑 베개거든요? 자, 한 방에. 침낭인데 미리 펴놓으려고요. 일단은 그냥 던져놔. 휴! 베개예요. 이거는 저와 함께 했던 캠핑 의자. 저희 신상. 오늘 올기 위해서 장만했어요. 의자에다가 발 받쳐놓는 거?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 뻗는 자세 있잖아요. 그래서 하나 구매했어요. 제가 원래 캠핑 완전 아가 시절에는 이런 거 잘 못했었거든요. 지금은 그냥 해요. 됐어! 자. 뭔데? 언박싱 해볼까? 생각보다 조그만데요? 나의 다리를 담기에는 한없이 작은데. 일단 상황을 한번 봐볼까?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끌지? 그냥 뚜껑 다 따놓지 말자. 안 깨지게 잔 야무지게 가져왔어요. 이 냄새 뭔지 알 것 같아. 제가 요즘에 이렇게 먹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맞추거든요. 미노파리크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. 한번 맞춰볼게요. 나는 원샷 기준으로 따르기 때문에. 위스키는 원샷이 아 너무 많은가? 잠깐만 많은가? 이렇게 하고 코가 뻥 뚫리는 느낌. 와 6대급 센 거 같은데요? 와 30초 힘들고 그 뒤에 단맛이 오네. 뭐 지금 기분 되게 좋아. 너무 맛있어. 너무 감격스러운 맛이에요. 와 너무 맛있어. 허브 아니야 진짜?